체념한 듯 보이는 강철수가 의외의 말을 꺼냅니다. 잠시 후 강철수의 집에서 나오는 경찰의 손에 CCTV가 있었습니다. 형사님, 그게 강철수 씨가 말한 CCTV인가요? 네. 이게 치매노인이나 뭐 애들 관리하는데 필요해서 설치하는 건데 강철수가 구조하면서 떼어가지고 갑니다. 강철수가 가지고 있던 CCTV. 그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강철수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박경수. 형님 그런 거야? 아, 너 진짜 맞아요. 지금 미안하다는 게 말이 돼? 어?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해? 진짜. 다른 사람까지 형님. 형이 어떻게 우리 누나를 죽일 수 있어?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박경수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박경수가 돌아간 뒤 강철수가 한없이 울기만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단 다 자백했고요. 뭐 CCTV에도 기록이 다 돼 있고 그 CCTV도 그 강철수 씨가 박수경 씨 치매 어머니 간병하는데 도움 주려고 그 선물한 거랍니다. 너 딴 남자가 있지? 어? 아무나 먹어. 너보다 낫겠다. 사건 당일 강철수와 박소영은 결혼 문제와 치매 어머니의 간병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강철수는 박소영을 다시 설득해보려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고 강철수는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박소영은 어머니를 폭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야! 너 뭐하는 거야? 미쳐 사! 어? 미쳐! 너 왜 이래? 어? 어? 너 왜 이래? 너! 너 도대체 왜 이래? 몰라! 나 죽은 거야! 아니 집에 와 누님이 뭐 한다고 해? 그때 딸과 다투는 것으로 오해한 치매 노인 김순자 씨가 가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가 다칠까봐 어머니를 막아선 박소영.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가위가 그만 박소영의 목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강철수. 다급히 집을 빠져나가며 CCTV를 가져간 박경수. 그렇게 그날의 비극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쓰러졌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려고요.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결혼해버렸어야 했는데.